발을 그 도와주세요. 그리고 이게 제가 대해 이것도 뭐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리가 뭐 국회의원 주로 변호사. 주로 변호사. 뭐 아니 지금 내 뇌를 막는. 이 재판 대단히 중대한 재판이고 입증하고 서로 공방해야 될 쟁점이 많습니다. 거기에는 필요하면 증인도 조사해야 되고 기록도 조사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단순한 사건도 수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적에 그렇게 뭐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. 지금 모든 사실관계나 법리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길게 끌 이유가 도무지 없는 거고. 감안하고 근제 사정도 감안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정해지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동물처럼. 노무현 대통령 쪽 그 변호인단 쪽에서 예를 들어서 한 뭐 4월 서류 심사 등으로 미흡한 쟁점이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. 신문할 작정이다. 기왕에 제기한 탄핵 사유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결과고요. 그 다음에 그 사유를 살펴볼 때에 지난 1년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수행해온 모든 정책, 예를 들면 경제정책, 노사정책을 포함해서 이런 걸 전부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.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을 하겠다는 거지요. 시간이 좀 걸려도 차근차근히 제대로 지금 그렇게 저는 뭐 부재중이시고 총리 뭐 대행하신다 그래도 그렇게 혼란할 것 같지 않거든요. 아 그럴 필요 없어. 절대 없어. 천천히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. 올바른 쪽으로 빨리 됐으면 더 좋죠.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게 정당하다는 쪽으로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 집회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 같은 걸 좀 이렇게 참작을 많이 해서 공정한 작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